지나가다가 잠시 내렸어요. 황홀한 꽃이 피어 있어서 바로 뒤에 보이는 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언젠가 설교드렸던 아몬드 트리입니다. 창세기의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시죠? 바로 그것 네네. 그것이 아론의 트리였는데 그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에 너 뭘 보느냐 했더니 이거 아몬드 트리를 봅니다라고 했던 그 아몬드 트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네. 피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교수님. 네네. 이 아몬드 트리는 보면 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예. 이 성경의 땅에서 네. 꽃으로 가장 나무에서 피는 네. 꽃으로서 가장 먼저 피면서 네.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살구꽃으로 네, 나와 있죠. 그죠? 네. 막 말씀하셨듯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랬을 때도 그 네. 아몬드 살구꽃을 말하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 성전에 네. 이 등대 메노라의 네. 그 형상도 딱 이 아몬드꽃을 형상을 따라서 네. 만드는 거죠. 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많은 나무들이 지금 이제 막 추위에 움츠러 있는데 이 꽃이 야 봄이야. 그렇죠. 이제 걱정하지 마. 네. 이제 봄이 안단 말이야. 네. 봄이 왔잖아. 하면서 꽃을 네. 피우니까 다른 네. 꽃들도 네. 어머 봄이 왔네. 네. 나도 이제 피워야지 하고 네. 하는 네. 그런 그 이게 다른 나무들은 아직 이제 움트고 있는 상태. 네, 네. 이 정도인데 네. 얘는 벌써 이렇게 확 피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그 엔드타임적 성경적 시각으로 이제 깨어난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이제 너희들 깨어나야 돼. 하고 이 그 꽃들의 이 나무들에게 알리는 나무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몬드 트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이렇게 이 현장에서 또 성지 전문가인 교수님을 모시고 이 아몬드 트리 앞에 서니까. 카메라 새롭습니다.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 예. 생명나무가 이제 선악을 아름다운 실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나무였잖아요. 근데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몬드 트리가 생명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냥 생각해봤어요. 예, 뭐 이게 성경 근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아론의 쌍난지팡이 메노라 또 그 마지막 때 그 회복 이 회복을 알리는 그렇죠. 그 춥고 그 아주 막 그 황량한 그런 상황에서 꽃을 피워내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 예. 그런 엔드타임을 알리는 그런 어떤 꽃이기도 하지만 메노라에 왜 살구꽃 모양을 했을까? 그 메노라가 생명나무를 뜻한다면 아몬드 트리는 아닐까? 그냥 그렇게 추정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예, 우리 홀리랜드 부총장님이신 이 성지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제 해석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 이 아몬드 트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아몬드 트리가 이 추운, 지금 이 파카를 입어도 추운데, 지금 교수님도 지금 떨고 계시거든요. 대맞으면서. 그런데도 꽃을 피워내면서 봄은 오는 거야. 이미 봄이 오고 있잖아. 나를 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곧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그리고 주님은 와서 이 예수와의 통치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까 하는 그런 외침처럼 이 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천사들의 예수가 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했죠. 그렇죠. 가보자고 한 장소가 여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곳이 어딘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들이 자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왜? 거기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모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시면 앞에
입구가 참 재미있어요. 보시면 큰 입구였다가 네. 그 다음엔 조금 더 좁혀지고 또 좁혀지고 아치형으로 돼 있다가 끝내는 저와 저처럼 조그만 높이 120cm, 폭이 80cm의 작은 문으로 점점 줄어진 이유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외적의 침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외적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고 때로는 수레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교회의 문을 이렇게 점점점 좁혀서 끝내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으로 만들어서 저 문의 이름은 겸손의 문.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네. 하나님 섭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애적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으려고 낮추고 낮춘 문인데 이게 왕 앞에서 머리 두지 마라 엎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추정되는 그렇죠. 아마 다윗의 별처럼 이렇게 있던 그렇죠 바로 그죠? 거기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25년 만에 예, 지금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로 추정되는 다윗의 별에 만져보러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If you don't stand, camera without the stand, without this one, without the stand. 아 제가 여기 이제 성전에서는 모자 쓰는 것이 또 이렇게 여기 질서가 아니어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예,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점에 주후 339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모가 이곳에 기념 교회를 세웁니다. 339년에. 그런데 이 교회가 한번 이 불이 탔어요. 특별히 그 사마리아인들의 이 폭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후 524년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영어로 표현은 저스틴 예예 저스틴 황제 때 이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저스틴군요. 네네 영어로는 아, 저스틴인데 네. 그런데 이 1934년 30년대에 발굴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헬레나 모 때에 세웠던 교회의 모자이크 바닥이 발견이 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해서 참 인상적인 것은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4세기에서 7세기를 비잔틴 시대라고 네, 맞죠. 불러요. 네. 그리고 638년 예, 7세기 되면 아랍 시대가 되는데 아랍 시대가 되면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교회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거든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비잔틴 시대 교회로 유일하게 이 교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 탄생 교회는 4세기 339년에 네, 네. 세워진 거잖아요. 네, 네. 그 7세기에 오면 아랍 시대 때 다 무너졌다는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예, 아, 그 설명하세요. 네, 자, 그 봉사, 이유가 네. 그 이유가 얘기하세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네. 우리가 좀 노이즈에서 네. 그 교회가 남아 있는 이유는 동방의 박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조상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렸죠. 그러면 그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동방에 있는 그러면 이란 쪽에 살죠. 그쪽에 살죠.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죠. 보니까 복장이 동방 박사 복장이 페르시아 복장이야. 아 이게 페르시아의 복장이군요. 네, 네, 네.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후로 이 교회를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 교회가 소중한 교회네요. 예.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예, 예,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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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이세 별이 있는데 한번 사진 찍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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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예, 예. 마구간에서 나셨다고 그러는데 마구간이 아니고 예. 바로 동굴인 동굴이. 것을 아까 우리 동굴 봤던 그런 똑같은 아, 동굴인데 그렇군요. 그 동굴 위에 건물을 예배당을 지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예. 하는 그 동굴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이 타는 자길거리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동굴의 끓음. 그 동굴 끓음 있고 여기에는 이제 좀 아픈 역사도 있는데 서로가 이 예배 장소를 세계 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정교회하고 가톨릭 간에 다툼이 많아 있어. 자기들이 이 교회의 소유 권을 갖고 있다. 이제 비잔틴 교회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다가 7세기에서 1099년까지 아랍 시대가 됐다가 1099년에 십자군이 들어오잖아요. 십자군은 라틴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또 1099년에서 1289년 여기에 세력을 잡고 있다가 다시 물러나고 그러면서 이 캐톨릭과 정교회 간에 이 교회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는데 그 역사가 여기에도 나타나요. 네. 자, 현우 이렇게 손 한번 기도 한번 하세요. 자, 기도 한번 하세요. 우리가 현우가 먼저 해봐. 자, 여기가 사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여기에 엎드려. 별이 비쳤다 그랬잖아요. 별이 그 별을 나타내는. 아, 그 별이군요. 그 다이세 별이 아니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별. 그래서 이 별이 보면 꼭 별이 네. 이 14개의 꼭지로 돼 있어요. 어, 그렇네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4대더라. 아, 14대라. 다이세 대. 예, 14대를 나타내고요. 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비드가 14예요. 숫자 값으로. 예, 예. 그래서 14대는 또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14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낸다는. 그렇군요. 예. 자, 저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